챗GPT도 작업체 작가의 취업률이 높다고 인정하네. 우송대학교는 WFOT 교육과정도 인정받아서 해외로도 취업이 가능하겠네. 우송대는 전학년 감각 발달 재활 자격 교육도 인정받아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취직 또한 수월하겠네. 작업치료학과와 물리치료학과의 차이점은 뭘까? 아, 작업치료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동작이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물리치료는 주로 환자의 신체적인 기능과 움직임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구나. 우송대학교 작업치료학과의 장점은 WFOT 교육과정을 인정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4학년 하부분들을 위하여 국가고시 준비 동아리와 취업지 향상 동아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치료학과 내에 있는 신경과학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AI가 홀로렌즈를 통하여 환자분들 특징을 보는데 와 진짜 너무 실제 같고 너무 신기해요. 그럼 우송대가 어떤 최첨단 시스템을 쓰는지 봐보자. 이분들은 무슨 수업을 하고 있는 거지? 뭐가 보이나?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환자분을 보고 있었구나. 너도 우송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 들어와서 최첨단 시스템 한번 사용해봐.